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외풍의 한가운데서 당을 꿋꿋하게 지켜내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당대표 후보 인사드립니다. 찜통 더위 말복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이 지긋지긋한 분열을 시원한 추풍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추미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입당 원서를 쓰고 정치를 시작한 이후 2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 추미애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21년 전 뜨거웠던 여름, 저희 부부는 김대중 총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김대중 총재님,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저는 제 남편 서변호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치 테러를 당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고 내 아내는 내 옷바라지를 하다가 관절염에 걸려 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다리 아픈 서변호사를 보니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인가 보오.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이셨던 만큼 제가 지지 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삼보 일배를 했을 때는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시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틀 후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대통령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당부의 말씀은 꼭 통합하라 였습니다. 그 유언, 민주종가의 맏며느리 저 추미애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팡이는 용서와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불구로 만들었던 정적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대신 용서의 지팡이를 내미셨던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화해의 지팡이로 썼던 것입니다. 저 추미애 분열을 끝내고 모두 가슴으로 품으면서 하나가 돼서 정권교체의 전차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분열의 대표가 될 것인가, 통합의 대표가 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누가 불목의 대표가 될 것인가, 화목의 대표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 당대표 되면 직접 호남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호남을 부활시키고 매달 한 번씩 꼭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하면서 일방적 공천이 아니라 당원과 전남 도당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민 중산층, 박근혜 정부가 버린 노동자, 농어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서 당 중심의 대선 운동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치를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지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왔던 추미애, 균형감 있는 저 추미애가 모든 후보가 희망을 가지고 당대표 믿고 당원을 믿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도 패자가 없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승리의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공정한 경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망 있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또 경선 관리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 후에는 누구도 불신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승자가 된 후보가 패자가 된 후보와 함께 승리하는 길로 저 추미애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이 집권 후 소외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인사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해서 여러분의 당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야당, 힘 있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가 박근혜 대표에게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경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의 대선 승리와 두 번의 대선 패배를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저 추미애 오선을 경험으로 해낼 수 있는 장점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반드시 통합하라.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되고 강단 있게 해달라. 반드시 승리하라. 저 추미애가 변화의 중심에서 당당한 정당, 자부심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